네, 반갑습니다. 7월 2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앞에 게시판을 보기 앞서 가지고 잠시 설명부터 드리면 일단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조금 더 빠른 정보들 그리고 질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바로 강연회가 있는데요. 7월 6일 오후 1시 강동구빈회관에서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자, 문의 전화는 032508-92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연락 안 하시고 그냥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넓은 만큼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강연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듣고 가시는데, 뭐 저번 달 대구 아니면 저번 달 우리가 이제 여의도 강연회 금융투자협회였죠. 그리고 뭐 광명역 강연회, 뭐 여의도 강연회, 뭐 노원, 뭐 성남, 분당이었죠. 뭐 이런 강연회들 많이들 있는데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소가 크게 대여를 했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이 0.08%, 그리고 니케이도 0.0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마감된 건 아니에요. 지금 강보합권, 약보합권을 지금 번갈아 교차하고 있는 과정이 놓여 있고, 니케이는 0.03%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뭐랄까 이제 지금 아시아 증시 자체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움직인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지금 방향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환율이 다시 1,165원 17전으로 기록하면서 미국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불투명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환율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죠. 왜 그러면 환율이 다시 올라가느냐? 미국의 금리라는 부분과 같이 연관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미국의 금리 인하를 지금 계속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합의를 어느 정도는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 그래서 휴전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명분, 그 명분 자체가 지금은 또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해결되면서 주가는 올라갔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안 해도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적인 환율이 다시 한번 더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이런 걸 외우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를,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다 했는데 왜 환율이 올라갔을까? 그냥 외우면 답이 안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환율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지연되고 거기에 대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에 대한 합의를 다다랐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고, 그 명분이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달러는 다시 한번 더 강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깔끔하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 자체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7월 달에 대한 금리는 방향성을 잡기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돈잔치, 자, 한국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뿐. 자,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국은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카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증시가 빠지면 그 카드들을 한 개씩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어떻게 돼요? 빠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을 붙이고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국내 해외 증시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다우 증시입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여기에서 왔다 갔다 거리더만 지금 넘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딱 컨셉 잡고 있죠, 지금. 그리고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도 여기에서 힘들게 자, 쳐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딱 들어줬죠, 머리를. 목을 살짝 걸쳐놨어요. 턱걸이를 딱 해놨단 말이에요. 반도체 지수 제가 간다했죠? 봐요. 그 다음날 빵 뛰어버리죠. 자, 이게 맞고 빠지는 그림이냐? 이렇게 푹 빠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고가 권역에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실은 물량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미국 증시가 왜 저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 좋은 카드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잠깐 보시면요. 코스피도 또다시 여기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다가 오늘 다시 한 번 그 밑으로도 빠졌죠. 제가 뭐라 했어요? 횡보성 장세 또는 하락에 대한 확률이 대단히 높은 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언제 바꿀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바꿔야 바뀔까요? 결국에는 7월 달에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 인하를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증시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지금 증시 자체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최근에 일본 증시 잠깐 볼까요? 일본 증시가 지금 최근에 돼가지고 주가가 조금 빠져있는, 고가 권역에서 조금 빠지는, 여기까지 내려왔는 상황인데 왜 빠졌을까요? 결국에는 상대적인 엔고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환율이 엔화에 조금 불리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엔저로 인해서 주가를 이만큼 올렸었다면 지금은 이때보다는 좀 더 정책 자체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커플링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금리 인하라는 부분밖에는 답이 쉽게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 가지고 증시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에 관한 부분에서 일본이 지금 태클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태클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WTO 제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밖에는 탈출구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써줘야지만, 정책적인 변화를 해줘야지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펼쳐나가는데 국내 증시에 또다시 아 미국 좋겠다, 남들 좋은 차 타는데 아 좋은 차 타서 좋겠다, 남들 좋은 집 살 때 아 남들 좋은 집 살아 좋겠다. 자, 본인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 올라갈 수 있을지 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답을 지금은 찾아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증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터치하면 그때는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이 자리가 힘든 자리입니다. 그 밑에 2120포인트 마찬가지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신고가까지 갈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사 수지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지수가 돌아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경상 수지가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틀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불을 좀 더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 좋아지면서 증시가 쫙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앞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빠졌고 돌파하지 못하고 또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결국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빠진 거거든요. 주가가.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T라고 했죠. 이 IT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그것은 기관 수급입니다. 근데 지금 기관이 오늘은 소폭 매수는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종목군들을 다 거쳐서 좀 더 강한 N자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방향성 자체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다만 저가 매수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에요. 오늘 중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하루 올랐다고 해서 오늘 쉬어가 버리잖아요. 일본 증시도 어제 올랐다고 해서 오늘 쉬어가 버립니다. 아시아 증시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현재 지금 아시아 증시는 주인공이 아니고 다 미국 증시에 대한 커플링을 누가 맞이할 것이냐, 그건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공학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미국과 유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같이 붙여줘야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한 상승을 이룰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플러스 0.04, 그리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0.36입니다. 코스피가 조금 빠져서 마감했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그림을 놓고 볼게요. 오늘 5G가 소폭 종목군들에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왜 반등 나왔을까?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결국엔 지금 이 종목군들이 반등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좀 빠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가에서 기관이 붙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희망을 계속적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T 종목군들도 저가 권역에서 수급 유입이 들어와주거든요. 반면에 어제 경협주가 그만큼 오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처럼 했지만 장중에는 올랐지만 결국에는 끝은 또다시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연속적인 상승을 이런 식으로 보이는 시장이 아니고 한번 오르고 한번 빠지고 한번 오르고 한번 빠져버리는 이런 시장이거나 또는 옆으로 횡보를 붙이는 시장이에요. 사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방향성 잡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시장이 방향성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은 다 개인 수급에 의해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랄까요,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우리가 큰 돈을 뭐 1억, 2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기에도 상당히 힘든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만큼 시장이 조금은 위축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 방향성이 없는, 그리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화장품주, 중국의 높은 역량, 추가 반등 구간은, 자, 일단은 앞서서 4월입니까? 3월 달에 한번 뉴스가 나왔던 것이 바로 중국의 보따리 상들. 보따리 상들을 이제 규제를 하면서 중국이 이제 전자상거래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화장품주를 추정컨대 실적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셔야 되죠. 예전만큼 매출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자, 일단 화장품주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 바로 이 22만 23만 원짜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빠지면서 지금 보시면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그널 밑으로도 더 내려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앞에서 잡아줘야 되는 구간이 이런 자리라면 그 자리 자체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는 과매도로 볼 수 있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주가라는 것은 빠질 때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 저점이었던 14만 5천원 밑으로도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밑으로도 한번 내려와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재정비할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콜마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가로 이제 빠지면서 내려오는 과정들인데, 실제적으로 앞서 봤던 아모레퍼시픽보다는 한국콜마가 좀 더 낫죠. 왜냐하면 결국엔 이 회사는 제약이라는 업종 자체를 같이 끼고 있는, CJ헬스케어를 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가격대, 6만원대 전후로 해서는 바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 부분 형성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해서 돌아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화장품주들의 악재가 결국에는 뭐 때문에 빠졌는지를 하나씩 지금 시장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 빠진 이유를 다 찾아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화장품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 이대로 계속적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지금쯤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면 추가 매수를 어느 부위에서 한번 해볼까를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아모레퍼시픽하고 지금 한국콜마는 이런 자리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는 조금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조금 강하게 걸어가지고 가격을 조금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실질적으로 이 12만원대가 깨지면 안 되는 가격대인데 그 밑으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 12만원대가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12만원대 깨지면서 지금 투명에 딱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냥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은 다시 한번 이 12만원대를 돌파할 때 이만큼에 대한 거래가 또다시 붙어줘야지만 돌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것이 다시 한번 더 12만원 이후에 또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종목군들에 비해서 코스맥스가 주가의 추이는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12만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도 차트를 이쁘게 만들었다가 지금 앞에서 이제 여기 요 자리에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무너졌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냥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밑에서 돌아서는 포인트, 자, 이렇게 12,000원까지 고개만 들어준다면 그때는 넘어간다 봐야겠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12,000원까지 올라오는 게 상당히 버거울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중요한 자리들, 여러 자리들 가격대는 꼭 명심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변곡점 자체가 이제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저항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주가 추이가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성이 잣대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시장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하락세. 2분기 실적이 끝나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또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고,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져버렸죠. 오늘 어제 올랐던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신라젠 지금 똑같이 3.7%, 헬릭스미스, HLB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다 빠져버렸죠. 그럼 뭐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지금 이제 문제가 결국에는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항상 이 제약바이오가 주가가 못 올라갔던 점이 항상 실적 시즌 앞두고는 못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객관적인 지표를 요구를 할 거예요. 자, HLB 네 성적표 얼마야? 자, 헬릭스미스 네 성적표 보자. 신라젠 네 성적표 보자. 성적표 보자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성적표를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성적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는 어디가 있을 것이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은. 그 지금 얘네들이 물어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 성적표를 요구할 것 같은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떳떳한 실적, 떳떳한 성적표를 공개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과연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아이고 괜찮아, 너희가 임상만 잘 되면 되지, 임상 3상만 잘 되면 되지, 근데 지금 임상 3상 체육특기자에서 체육 잘하면 되지 했는데 체육을 못했어. 그러면 그 특기생을 어떻게 뽑아야 돼요? 야, 아이, 니 인마 체육특기생인데 체육 못하면 어떡하노? 그러면 성적표 좀 보자. 니가 어느 정도 시험이 나오는지 좀 보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적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게 신라젠 실적이거든요. 신라젠이 1분기의 실적을 어떻게 쳤냐면, 단위가 이제 원단입니다. 원. 그러니까 이게, 천원 단위가 원단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얼마냐면 지금 15억이에요. 1분기에 15억 내는 업체예요. 15억입니다. 그러니까 1, 2, 3월 달에 다 합쳐서 15억 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56억이에요. 갈로는 마이너스거든요. 얘는 2분기도 기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이 기업은 단어가 딱 팩사백이라는 단어 한 개로 집중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또 계속 볼게요.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도 뭐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1분기, 분기 실적이 분기 실적이 어디 갔냐? 아, 분기 보고서 여기 있네.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딜레이 됐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실적이 매출인 상당 부분 늘어났어요. 46억으로. 46억. 근데 거기에 영업 손실이 90억이죠. 90억. HLB도. 72억이고요. 이거 1분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이제 98억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물론 여기에 지금 나온 기업 빼고도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안 좋은 것들 많죠. 뭐 최근에 오늘 지금 뭐 텔콘, RF제약 이런 것들도 오늘 많이 빠지는데, 이것도 실적 잠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지금 뭐 163억에 영업이익이 15억, 그 작년에 31억 마이너스. 그래도 이건 좀 낫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종목군들 자체, 오늘 알테오젠도 그렇죠,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시즌에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적은 안 좋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고 PR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는 지금 적자기 때문에 PR 가치로는 매겨지지가 않죠. 고 PR이라는 거, 실적이 나와야지만 고 PR이 되는 건데, 실적 자체가 없을 때는 고 PR도 아니고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HLB를 이제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가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서 이제 손절하셨다는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똑같죠.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아, 참 그렇다, 주식이 참 매정하구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닥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실 자리들입니다. 저는 이런 걸 바닥을 그냥 아무
뜻없이 그냥 얘기 제시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다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잠깐 한번 잡아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빠졌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65,000원 한번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이 65,000원짜리는 또다시 상당한 저항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지켜줬던 자리를 지금 깨고 내려오면서 투매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이 올라갈 때도 앞에서 터졌던 거래만큼 이 앞에서 터졌던 거래가 크다는 건 결국 돈이 많이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돈 이상이 들어와줘야지만 주가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조금 수급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섣부르게 낙폭과대 종목군이다라고 접근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엔 단발적인 상승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번 이제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쉽게 올리는 증시라는 제목인데 오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상승 종목군들 한번 계속 제가 오늘 한번 훑어봤는데 뭐 그냥 상승 종목입니다. 여기서 순위권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한번 집어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면 일단은 고려 한 개씩 돌려볼게요. 지금 고려산업 오늘 975억짜리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듀오백 340억입니다. 엠게임 799억, FNS테크 546억, 키다리 스튜디오 603억, 서현탄 메탈 339억, 메지원, 크죠? 메지원은 그래도. 그리고 IS 이커머스 뭐 1199억, 신성홀딩스 724억, GV 539억, 유비코스 크죠? DNF 829억, 액트 684억, 더 E&M 1100억,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코이즈 207억, 207억도 있나? 마이크로 디지털 뭐 893억, 갤럭시 SM 650억, 광진 인텍 310억, 이거 차례대로입니다. 제가 지금 뭐 한 얼추 20개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 1000억 넘는 게 3개예요. 그죠? 지금 현재 이 1000억이 안 된다는 것은,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작은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실 시가총액이 200억 내지 500억 이런 거는 가지고 노는 종목이죠. 사실 저 같은 이런 부티크 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돈에 의해서 그냥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 수급에 의해서. 이런 종목으로는 수익이 내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1억 이상 투자는 절대 못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시가총액이 200억인데 거기에 1억을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죠. 거기 대주주 물량 빼면 한 1000억 정도 될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거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 시장이 저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소형주만의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고 시장의 방향성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돈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돈을 어딘가에 방향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적인 분위기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의 분위기가 방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주도주를 고르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소형주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소형주에 대해서 내가 들고 있는 1억을 여기에 다 투자를 한다. 상당히 힘들죠.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들을 조금은 지금은 참았다가 또는 일부만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지 그걸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이 종목군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조금은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이 시가총액을 한번 훑어보고 나면 너무 자잘한 애들이었구나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어차피 저런 종목을 투자를 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저런 종목을 많이 사는 것은 결국에는 폭탄 돌리기밖에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급할수록 한 번은 좀 더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정권 한번 보실 텐데 오늘도 일본에 대한 반도체 수입 금지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일단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FST하고 SNU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FST가 이게 펠리클 업체예요. 펠리클. 펠리클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용 뭐 박스 이런 과정이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펠리클이 원래 외산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많고 지금 이 FST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파운드리와도 연관되는 업체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는데 고가 권역에서 박스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붙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SNU. SN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종목군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일본의 도끼사라고 해서 우리가 방막 뭐 업체 뭐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SNU가 영어로 이제 SNU예요. 그 우리가 서울대에 요런 스누 게시판이라고 있거든요. 스누 게시판이라고. 네. 지금 요게 이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이 원래 SNU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 자, APS 홀딩스. 자, 요거는 이제 AP시스템에 대한 모회사죠. 그래서 AP시스템. 지금 이런 것들 이제 주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돌아서는 지금 IT 종목군들의 모습이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에서 연결 실적이 지금 잡히는 곳이 바로 아까 전에 봤던 그 APS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APS 홀딩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주가가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이 좀 더 붙여지지 않을까. 최근에는 이제 바닥에서 한번 들어서면 계속적으로 시세를 조금 붙이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앞서서 봤던 우리가 이제 단알 같은 종목군도 쉬지 않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감안한다면 APS 홀딩스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이런 것도 이제 박스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과정들 안에서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종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같이 보셨고 뭐 종목군에는 몇 번 추천해드렸던 종목군도 있는데요. 결국엔 시세적인 부분이 연속적인 부분이거든요. 연속적인 시세를 또 찾기 위한 종목은 또 찾아보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시듯 단발적인 상승보다는 연속적인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잃는 그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잃지 않는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축적이 되는 것이 돈이 축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지켜가면서 안정적인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